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만해, 기만해 보이네요. 벽 내려가지고, 마진출. 면상이나 농파하시겠다. 그런 얘기고. 면상이네? 병 지켜주고요. 강진출. 기마까지 올려주고. 공을 내려서 수비할 수도 있고, 이제 포가 농포를 할 수도 있고, 밀어가지고, 밀어서 말을 잡겠다 물어보고. 그다음 귀싹 나가가지고, 다음에는 병을 당기면서 말을 쫓고 상으로 조를 먹겠다 물어봐가지고. 선수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이게 조를 당기든가 올리든가 뭘 줘야 될것 같고, 그죠? 그때 일단 말해달라고. 이것도 면상 공략하는 법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상으로 치면 이 마가 걸리니까 이걸 먹을 거란 말이죠. 먹겠지. 그때 요거를 요렇게 병을 죽이는 상달롱 하면서 마가 이걸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이 마자리 뛰면서 장군에 차가지고 버립니다. 아, 양수겸 양 외톡이 지금은 지금 통이죠 통. 잘 놓습니다. 지금 차를 잡는 게 아니고 지금 포장도 못 맞기 때문에 양수겸 양이네. 궁이 돌지 못하니까 이거를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살을 받든가 뭔가 응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먹어버린 바람에 그냥 가버렸네. 마는 죽었는 건 마였습니다. 일부러 이거 떡발류 떡밥 살을 이렇게 받든가 두면은 그때 이제 먹고 뭐이 정도 수순 되겠죠. 걸려 있으니까 뭐 변으로 합병하든가 이 정도 수순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상 공략법 뭐 그런 걸로 제가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쇼츠 영상 그런 것도 있고 있으니까 봐보시면 되겠네요. 아가 들어가면 그냥 못 막는 것 같습니다. 기마 체크 열고, 마진출. 면포까지 놔주고. 돌려서 마상 나가겠다 두고. 상까지 인출. 올린 술 넣네요.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가볼게요. 저도 아까 처음에 그러고 그다음부터 괜찮던데. 진출합시다. 양찹새 가겠다. 물어보고 일단은 위상 진출할게요. 싸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지? 오늘 이상하네. 기마 돌려주고 사뿐 사뿐 박간복장 돌려주고 먹고 갑시다. 이거 먹겠다는 건데 올려서 이제 막아 나가는 수도 좀돌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한 칸 옆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먹으면 차가 포를 치고 포가 먹으면 상이 여기 때문에 장군에 차를 잡는 수 있거든요. 그런 것좀 선택할 수 있는데 요렇게 두면은 아마 이걸 먹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올려보자. 먹으면 막아 따서 차를 걸겠다 이렇게 둘게요. 먹으면 막아 이렇게 뜨면서 차가 죽어버리죠. 일단 여기를 올리셨네. 당겨오고 이제 여기 지켜주고 뭐 다른 거 두시려고 하신 것 같다. 상으로 이제 지켜준다 이런 얘기죠. 아 이렇게 두시나? 이야 이거 무섭부리네. 먹어. 그리고 이걸 먹겠다 이런 얘기네. 이야. 지금은 이게 대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차나면은 이걸 먹지를 못하거든요. 먹으면 마가 나가면서 이 차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봅시다. 아니면 상이 그냥 떠가지고 귀마 걸을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저는 이 귀마를 노리겠습니다. 대차를 하지 않을게요. 상이 떠서 귀마 걸어보고 마가 벽을 걸고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걸 치면은 이거 밀겠다. 그런 얘기신가 봅니다. 그러면 뭐 차를 먼저 걸자. 차내나 먼저 한번 물어봐주고 일단 차 걸렸으니까 피해야 되죠. 밀지 못하니까요. 차못 뿌리고 그리고 기마 때립시다. 골 당기면 뭐 포로 치면 되고 일단 빠지면은 상으로 이거 좋을 때리는 수좀 있네. 봅시다. 일단은 이 차가 빠졌을 때 상으로 이게 때리는 것도 좀 아프네요. 기마를 먹을 수도 있지만 장단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주시나 보고.
요거 먹겠다는 거죠? 아, 일단 먹어, 몰라. 먹고 생각해. 여기 치마먹고 또 같이 때려보지 뭐. 모르겠다. 밀면은 그냥 바로 지금 먹으면 되니까요. 야, 이게 좀 계속 부담이 있죠. 지금 이거 치지 뭐 하겠네요. 여기를 먼저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하셨고, 이거 합주를 합시다. 일단 당겨줘야 될것 같고, 이거 맞으면은 상관리니까. 이 상이 빠지면 이거 당겨버리면서 이 마가 또 죽는 수가 있어. 일단 장물이 다 모르겠다. 살을 봤는지 궁을 내는지 물어보고, 여기 가는 수도 좋으니까요. 얘가 없으면 이거 미는 수가 좀 아픈데, 이 병이 지금 좀 무섭습니다. 살을 내리면은 상이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가자. 야. 돌진수 노려주고. 이거는 뭐, 먹으라고 합시다. 아, 차가 들어가 버리네. 그럼 이거 당기자. 미는 수 있으니까. 요걸 당기면 요걸 당겨버리나? 아, 요거 미는 게 아픈데. 고민되네요. 이 마가 좀 죽은 마 같아가지고. 아니면 차가 빠져가지고 병을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여기 달러 가자. 그냥 달러 가는 게 낫겠다, 이거 좀 해소를 합시다. 무서우니까. 아, 포를 그냥 넘기나? 포를 그냥 넘겨서 병을 지켜줄 수 있겠네요. 야, 그것도 좀 있네. 뭔가 좀 부담이 있네요. 일단 이 자리를 가자. 포 넘기는 수를 2개끔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갈게요. 말을 죽이더라도. 뜨자. 밀면은 이게 뭐가 말을 주는 게 낫지 않다 싶네. 퍼먹으면 차로 먹겠죠. 지금 다리가 2개니까. 살 올려서 좀 대응을 합시다. 네, 줘야 되겠습니다. 뭐, 갈 자리도 좀 애매하고. 아, 저렇게 두시나? 아이, 그럼 상 달라고 보자. 이거 다 줘, 양마. 양마 다 줍시다. 뭐, 먹으려면 먹으라고 하고. 이거 먹고 면포 잡으러 가자. 줄거좀 주고. 이걸 치면 그냥 상으로 먹고요. 사로 먹어도 될것 같고. 일단 봅시다. 이상 걸렸으니까. 상 빠지면은 마가 상이 면포로 치니까요. 지금 빠지면 뭐합니다. 차가 죽으니까. 지금 무조건 못 빠지고요. 야, 뭐가 몰라. 다 줘, 양마 다 줘. 이또 먹어라. 이거 먹고 주자. 먹고. 먹고. 나마 달라고 가볼게요. 일단 먹어. 먹고 생각합시다. 이건 넘기면 되고. 이제 포분할을 할수 있겠네요. 아, 저렇게. 일리가 있네. 포를 넘기지 마라. 그런 얘기고. 일단은 차가 좀 빠져보죠. 병 내나? 차가 올라오나? 공을 좀 돌려봐야 되겠네요. 잡았고. 아, 직선 길목밖에 없네. 점차가 좀 많이 나고요. 살을 요렇게 빼서 포를 좀 넘겨와야 되겠습니다. 마가 빠지면은 살을 뭐 요렇게 받아주고. 포를 좀 넘겨와야 되겠습니다. 아, 절로 갔네. 뭐 요렇게 지켜주고 포를 기포로 좀 오면서 둬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 넘겨주고 밀고
아, 밀어도 먹어버리네.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양빵 노리자. 마사 양빵. 밀려고 했는데 포가 사는 집 주니까 그냥 먹어본 깡이네. 차가 사람 못 먹네요. 공을 일단 수비하려고 뒀는데 일단 마사 양빵 갈려가지고 한개 이득은 나왔네요. 살을 죽이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을 죽이기는 좀 부담이죠. 말을 죽이면 지금 역전되기 때문에 살을 죽일 것 같습니다. 말을 피하고 마가 이걸 때리면 그냥 여기 먹고 먼저 들어가거든요. 포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마가 이걸 치면 안 됩니다. 오, 이렇게 두나요? 야, 이거 먹고 들어가는데. 일단 먹어. 포 올리니까 응수 보고. 여기를 갈 수도 있고요. 포 있으니까. 아니면 옆으로 갈 시작했습니다. 수도 있는데, 옆으로 가는 건뭐포 넘으니까 별건 없고. 일단 한칸 올라설게요. 면주 잡는 것도 나중에 좋아 보여서. 아니면 이벽 노리면서 밀고 가야죠. 여기 오면은 이포 있으니까 벽 먹으니까 움직이면 그때 밀고 가는 그런 공격.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여기 가볼까? 차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응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고 가면서 둘 수가 좀 있겠습니다. 가자. 좀 올라가는 게 낫지, 공격적으로. 1.5점 차니까, 이 조리 좀 뭔가 한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자. 공격 가야지. 맞습니다. 말을 먼저 달러 가고요. 아, 저렇게 두시나? 먹으면은 마가 친다는 건데 일단 먹자. 마로 이제 치고 공을 틀면서 달라가면 되죠. 마가 빠지면 여기 먹고 장군. 일타산 장군 면줄 잡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조를 요렇게 당겨가지고, 이러면 이 차가 지금 부동이거든요? 요렇게 오면서 양빵 노릴 수도 있죠, 지금. 다음에 요기 올 수도 있습니다. 공이 지금 돌지 못하기 때문에. 면프로 희생하면서 공격을 하셨는데, 좀 좋은 수 같진 않고, 이거, 이렇게 지금 누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보입니다. 아니, 다음에 이제 요기 오는데. 마가 여기 있다가지고 지금 포 달라고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안 좋습니다. 이거 단계가 미는 수도 있고. 뭘 두드려도 지금 좋죠. 여기 오면은 양빵이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차병 양빵이 나서. 하나 땡기자. 없는 살림에. 물건을 챙기고. 차 피해야죠. 당기고 또 밀고 갈수 있거든요. 또 와볼까? 이 먹는 수보다 먹으면 공 돌리거든 지금. 와, 일단 와. 또 밀겠다. 밀고 다음 통이죠. 찌르면 다음에 이거 통이기 때문에 잘 키운 쪼라나. 지금 포를 넘기더라도 바로 다음에, 아, 포를 넘기는 수도 되네. 지금 포를 이렇게 넘길 수 있네요. 포로 이거 때릴 수 있으니까. 그죠? 아, 일단 이거 챙겨야 되긴 하게. 일단 아 챙기자. 안 되겠다. 챙기고 챙겨야 되겠네. 먹어. 만에나 안 물어보고. 마가 차를 걸고 이 장군 수좀 있네요. 이포 눌러버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눌러볼까? 사달라도 좋네요. 사달라. 사달라도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이게 청궁하면 이게 다 부동이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살을 빼지 마가지고 포장해서 다음에 찌르면 그냥 바로 여기 왔는 게더 좋았던 건 바로 사달라고 외통수 보는 게더 빨랐던. 아, 이거 내려가야 되네. 왔다 갔다 반복이가.
일로 갔다 이 왔다 갔다 반복되나 이거? 이거밖에 없죠. 지금 이거 때리면 이 폭을 흘리니까 지금은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 맵을 막아야 되거든요. 또 잠궈 버리면 또 내려가야 되고 이래 둬야 되네. 아니면 이거 때려버리면 면포 문제 걸리니까. 아까 전에 일선 가는 것보다 바로 여기 가는 게더 빨라. 그래도 이분 잠궈 불렀지. 맞습니다. 이름 졌죠? 밀고 가면? 이 공돌림 되고 이게 다 뽑는데 돌진 하셔야 되는데 돌진 졌죠? 할게 없네. 잘 뒀습니다. 재밌게 뒀네요. 아까 전에 한번 보자. 다시 여기서 여기 오는 것보다 여기 갈 수도 있네요. 그죠? 바로 외통수 돌진 외통수 이게 좀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장구 불러 지금 이거.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궁을 내려도 되니까 결국에는 퍼먹고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궁이 지금 돌진 뭐하니까 여기 지금 다음에 때리면 통이죠. 만약에 뭐 다른 거 뒀다 이렇게 뒀다 치면 이게 먹어버리면 포가 있어서 궁으로 먹지 못하고 포가 있어서 차로 또 차로 못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여기 오는 것도 괜찮았네요. 이 자리가 드 아팠던 자리 같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